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자, 반도체 PCB 기판 업체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린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IT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한번 그 동조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PCB, 특히나 그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2021년 작년도에 시세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역대급 호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강하게 좀 달렸었는데 3월 달부터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주가의 어떤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월 달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또 탄력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데 뭐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 고평가 해소를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IT 섹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IT 대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 흐름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삼성전기 얘기를 좀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시겠지만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코리아서킷, 유플렉스 여타 반도체 PCB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연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차트를 2021년도부터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또 압축을 시켜보게 되면 올해 6월 달부터 보시면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오늘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반도체 PCB의 어떤 그 업황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IT 섹터에 대한 업황을 얘기한 이유가 삼성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T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삼성전기가 또 동조한 현상을 보이게 되고 또 삼성전기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이 FCPJ 반도체 기판의 어떤 훈풍이 또 전반적으로 심텍이라든지 뉴플렉스라든지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이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IT 섹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어쨌든 뭐 기술 수준이 높은 서버용 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버용 기판에 대한 시장도 진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려가게 되면서 글로벌 3강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PCB 쪽 같은 경우는 일본이란지 그리고 대만 쪽이 현재 이 부분을 좀 선두권에 현재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코덴키란지, 이비덴이란지 이런 일본 기업이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야와 같은 이 대만 기업이 4등, 3, 4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6위를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위 대만의 3위 기업이 현재 생산량이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6,900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얼마만큼 생산량을 늘리냐. 그러니까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늘려야 글로벌 상강이 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캐파를 늘리게 되면서 이 PCB 쪽에서 글로벌 상강이 들어간지 여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신규 E라인을 4월달부터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7월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죠. 완전 가동 체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PCB 부분이 좀 돈이 되다 보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또 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IT 풍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반도체 PCB도 상승으로 조금씩 전환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PCB 업체들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자, 세계 최초죠.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이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공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되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한 반도체 제품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외부로 공개되는 건 뭐 처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행사에는 뭐 산업통상자원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또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게이트홀 어라운드하죠. GAA 방식으로 해서 3나노를 지금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나노를 하는데 이제 2세대, GAA 2세대 공정으로 좀 발전을 시켜서 뭐 전력은 한 50% 정도 절감을 하고 성능은 30% 정도 향상을 하는 어떤 그런 목표로 해서 2세대 GAA까지 발표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나노 공정과 관련돼서 지금 뭐 다음 주에 최초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TSMC와 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고객 경쟁에 있어서는 조금 뒤처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한 달 후에 지금 3나노 관련돼서 좀 이제 공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TSMC는 이제 공개된 3나노 관련된 반도체가 애플로 바로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공개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3나노 관련돼서 수율이 얼만큼 잡히느냐 그리고 또 원하는 만큼 얼만큼 빨리 올리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잡힐 수라고 바로 잡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체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3나노를 발표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좀 하나의 좀 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건은 3나노의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LG화학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이후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종목인데 자, 6월 달 증시 조정만 아니었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을 건데 좀 아쉬운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공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이 석유학 부분이 어쨌든 1분기여서 2분기도 좀 안정적으로 받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유학 부분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상황들 속에서 이 첨단 소재 부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 매출 기여도 역할을 할 것인가, 요즘 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은 현재 양극재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방업체의 어떤 배터리 업체에 대한 투자와 별개로 이 양극재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고성장이 이미 예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 양극재 업체들, 멜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증설하는 부분들이 매출로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청주 4공장이 3만 톤가량의 증설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분 가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완전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무나 당연히겠지만은 매출 전부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미 공장 같은 경우도 2024년에 가동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석유학 부분에서 이제 첨단 소재가 받쳐주게 되고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로 인해서 받아친 저평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점차 해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고요. 뭐 주가 조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55만원에서 57만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0만원, 손절가는 53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는 이제 TLB라는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형 PCB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데스크탑,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용 뿐만 아니라 서버용 제품까지도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서버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 지금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실히 이제 서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SSD, PCB용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매출액은 한 535억 정도, 영업이익은 9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분명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관련돼서 사실은 좀 상반기 때 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죠. 인텔의 이제 서버형 CPU죠. 사파이어 FG 관련돼서 출시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분명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AB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